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 관련 법령 사항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중소기업 관련 법령 첫 번째 시간이고요. 관련된 법령 사항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학습과 관련된 사항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관련된 사항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중소기업 관련 법령 사항들은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이렇게 짜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게 어떻게요? 기사 1차 합격 부분에 있어서 좀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우리 경영지도사 1차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된 법령 사항들 총 10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이들 각각의 출제 비중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장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 뭐 그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출제 비중 자체는요, 네 문항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장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뭐예요? 규모가 작고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3장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벤처기업 관련된 사항들은 이슈가 조금 많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출제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네, 여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4장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진흥은 뭡니까?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을 조금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제 비중도 조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2장, 3장, 4장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총 638에서 18문항이 어떻게 해요? 2, 3, 4장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 10개 장 중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장이 2, 3, 4장이니까 어떤 장에 포커싱을 좀 두셔서 학습을 하셔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2장, 3장, 4장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간 투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 학습 계획 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총책본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예요? 자, 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사업 전환과 관련된 사항들, 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꾼다든지, 주식에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꾼다든지, 뭐 기타 뭐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전환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게 6장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기도 기본적인 어떤 출제 비중 네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관련된 사항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용 시 어떤 혜택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출제 비중 자체를 보시면 기본 어떤 그 출제 비중인 네 문항 정도가 일단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시면 여기 여성기업, 그다음 장애인,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제 끝에 8장, 9장,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 각각은 어떻게 해요? 두 문항, 두 문항, 두 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총 40문항을 10개장으로 나누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네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가장 기본인데, 뭐예요? 8, 9장은 그저 각각 두 문항씩 빠져있죠? 이두 문항씩 빠진 게 어디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2장, 3장, 4장으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8장, 9장, 10장 자체는 여성기업 장애 소상공인을 이렇게 뭐예요? 예,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관련된 법령 자체도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 여성 장애 소상공인 더 거기서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법령의 어떤 양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조금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특히나 이제 이 부분들은 실제 법 어떤 법령 체계라든지 법이 법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각각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의 어떤 출제 문제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관련된 법령들 자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2장, 3장, 4장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들 각각의 장들에 대해서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실 것과 관련된 사항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관련된 법령은 뭡니까? 일종의 특별법이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까? 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하부에 있던 내용들도 다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장들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뭐냐, 그러면 어떤 그 우리 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사항, 뭐냐면 일종의 누가 특정한 어떤 정책사항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혹은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인 건지, 이런 것 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뭐예요? 정확하게 좀 기획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각각의 장들에서, 그죠? 자,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어떤 그 개념 정의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요건 어떤 사람, 어떤 시행의 어떤 주체와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요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들 법령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뭐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들 각각의 용어가 규정하는 바, 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어떤 정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뭐예요? 시험 문제의 어떤 지문화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아주 미세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지문을 살짝살짝 바꿔놓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틀린 것으로 찾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특히나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각각의 장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장들을 각각의 법령들을 공부할 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어떤 지원책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혜택사항, 즉 지원사항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법령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무언가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들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중소기업 관련된 법령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무언가를 어떻게 혜택,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들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지원책을 담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장들, 각각의 법령들 공부를 하실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 지원책 관련된 사항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벌칙과 관련된 사항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원, 보시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뭐예요? 어떤 벌칙과 관련된 사항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요 벌칙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들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1번에서 4번까지 했던 사항들이 각각의 법령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 중에서도 1번 범주와 관련된 사항,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와 특히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 요 1번, 3번들이 뭐예요? 조금 더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죠? 이 부분에 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법령 자체는 어떻습니까? 암기를 해야 될게 엄청 많기 때문에 뭐예요? 제가 장별로 어떤 학습 비중을 조절하라고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어떤 법령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좀더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또 비중을 이렇게 둬서 학습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암기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드렸고요. 자, 이점 감안하시고 본 과정 진행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이제 학습 계획 조금 짜실 텐데요. 법령 관련해서도 감안해서 학습 계획을 조금 주십사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중소기업 기본법입니다. 우리 페이지 기준으로는요, 1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포인트 잠깐 보도록 해요. 자,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그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게 누구 혹은 누구를, 그죠? 어떤 범주와 관련된 사항,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 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예요? 중소기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일단은, 그죠? 시작하겠죠. 그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중소기업의 어떤 범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후 단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풀려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찌됐든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유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예는 뭡니까? 중소기업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떤 혜택 사항이 이제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까지는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유예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 또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어떤 적용 방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요 범위 기준 및 개별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히나 막 관계 기업 관련된 사항들, 뭐, 이슈가 조금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 중기업과 소기업과 관련된 어떤 구분 사항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근로자 수와 매출액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관련된 사항만 어떻게 해요?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는 구분자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항들, 뭐 표가, 우리 교재도 보시면 표가 막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버리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마음 놓고 이렇게 놔놓으셔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암기만 하시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시면 짜투리 시간 넣으셔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정부의 어떤 책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의 책무 뭐겠어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예요? 정부가 좀 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정부의 어떤 책무와 관련된 사항에 담겨져 있고요. 이러한 정부 책무 관련된 사항들이 쭉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우리 봤잖아요. 뒤에 뭐 여성기업들, 소상공인, 뭐 기타 어떤 뭐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 각각의 어떤 법령들이 다시금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과 관련된 어떤 개념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쉬었다가 연결해서 우리 뒤편에 가시면 제 3절 관련된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